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절기로는 입추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이틀엔 말복이죠.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네. 이 불볕 더위에 어떻게 아우,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더운데요. 네. 제가 그 KBS 주말 드라마를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역할을 좀 멋있는 거 맡으면 좋은데 아, 청소부예요. 청소부. 이 더운 날 산속에 올라가서 예. 4시간을 쓰레기만 주웠어요. 아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들어갈 때는 좋지만 예. 야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구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좀 많이 돌라고 그래. 그럼 안 시켜요. 안 시켜? 네, 네. 하여튼 드라마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네. 건강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고 네. 음악을 많이 들으면 네. 또 머리가 신선해집니다. 자, 오늘 또 멋진 또 가수가 또 나왔습니다. 네, 대단한 가수입니다. 예, 한번 멋지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보컬 그룹 기네스로 데뷔 후 2018년 있는 연습으로 솔로 앨범 발매, 2018년 두 번째 싱글 앨범 설레임 주의보 발표, 2019년 세 번째 싱글 앨범 떠나는 버스 발매, 2019년 KBS 드라마 이몽 OST 발매. 이거 설명하다가 제가 명이 끊어질 것 같은 기분입니다. 2021년 MBN 보이스킹 3라운드 진출, 2022년 부산 제17회 현인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 2023년 첫 번째 트로트 앨범 퍼스트 발매한 태남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마이크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원주엔 한강의 사랑의 효도가요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가수 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유. 야. 전원주 선생님이 소개한 것 보니까 실력자야. 아유, 네?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좋아요. TV에서만 뵙다가 예. 예. 예, 이렇게 또 가수가 이렇게 또 잘생겨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조금 빠져도 잘 듣게 돼. 잘만 잘생긴 못생긴 사람의 노래 안만 잘해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프로필을 쫙 그 소개 누님이 소개하는 거 보니까 네네. 실력자야. 응? 아, 네 열심히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멋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선배님. 네, 뭐 엄마 같은 선배지 뭐. 네, 태남 씨. 네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뭐 누구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목표가 있어요. 저는 항상 아 목표 남에게 이제 모티브가 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동기부여가 되는 가수. 아 모범이 될 수 있는. 네네. 항상 그런 가수를 꿈꾸고 오고 있고 지금도 그 목표를 네.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아까 연습 보는 거 잠깐 들었는데 감동 감동 감동의 물결이에요. 예. 아이고. 일단은 그래도 가수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어? 사랑도 받고 이거. 거기다 두고 이제 또 이게 받쳐주니까 이제 성공을 충분히 가능한 가수가 오늘 나왔다. 네 맞아요. 태남 씨는 빠지는 게 없어. 인물도 좋아, 노래도 좋아, 성격도 좋아. 감사합니다. 네, 완벽. 성격은 좀 봐야 돼. 아니 노래할 때 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우리 역시 우리 음악 평론가다운 말씀이시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태남 씨 타이틀곡 우선 팽이 한번 치고 올까?
아, 먼저? 네. 그럼 노래 한번 첫 듣고 번째 또 곡으로. 어, 첫 번째 그래, 곡으로 팽이, 팽이. 어, 네. 어, 한 곡. 그래요 그, 듣고 또 얘기 나누죠 네. 예, 예. 네. 시청자들이 실력부터 보재 자 누님 네 팽이 쳐봤어요 팽이? 이 남자들이 어렸을 때 놀이 문화 팽이라는 거 있는데 맞아, 혹시 맞아. 그거 아닌가 싶은데 네. 가사를 한번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첫 곡 예 그래서 자 우리 태남 씨 아, 멋쟁이 가수죠 타이틀곡 팽이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나선 길인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네 그 세월 쓸쓸해도 나를 나쁘지 않았네 돌고 돌다가 종점이 오겠지 인생사 별거 있더냐 그렇지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빙빙빙 오늘도 빙처럼 도는 별것도 아닌 추억이 돌고도 다가 종점이 오겠지 인생사 별거 있더냐 그렇지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빙빙빙 오늘도 팽이처럼 노는 인생 별것도 아닌 조행 그렇지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빙빙빙 오늘도 팽이처럼 노는 인생 별것도 아닌 조행 그것도 아닌 조행길 네 팽이였습니다 네. 아주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르죠. 네. 팽이란 그 제목 속에 예. 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노래 듣는데 가슴이 짠하고요. 예. 예. 그냥 요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기 때문에 네. 감동 감동 감동의 물결이에요. 예. 노래할 때 어떤 생각으로 불러요? 저는 일단 가사에 좀 충실하는 아, 편인데 어. 네, 최대한 그 가사를 좀 어 뭐랄까 읽기만 하면 사실 저는 그냥 의미가 없다고 봐서 좀 음미를 한다 그러죠 가사를. 어, 네. 그래. 일단 뭐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전달. 응? 네 맞습니다. 어 감정 처리를 잘 해야 또 가사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예. 네,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줘야 돼요. 요 입술로만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 태남 씨는 2008년도 보컬 그룹 기네스로 데뷔해서 얼마 동안 활동했어요? 대략 한 2년 정도를 활동했었습니다. 리더 보컬로? 아, 네, 그렇죠. 리더 보컬. 그러셨구나. 보통 그룹의 리더 보컬이라면 일단은 실력을 인정받는 거니까. 네. 아무튼 양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이렇게 그 현인 갈지에서 금상 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인 거잖아. 가요제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내가 받아도 돼? 이런 느낌으로 현인 가요제는 한국 가수협회에서 진행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운 좋게 2등을 하게 됐는데 그때 뭘로 불렀어요? 그때 이제 출전곡 이제 팽이라는 팽이. 곡을 창작곡. 팽이. 창작곡. 네. 그리고 기성가요는 이제 님의 등불이라는 곡. 아, 님의 등불 진성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태남 씨 이렇게 그냥 양력이 다양하고 상을 받고 이러는데 그래도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초심을 잃지 말고. 내가 지금 연예계 58년이 됐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걸 몇 번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왕 뒤로는 길 끝까지 가야 되겠다 하니까 80이 넘어도 이렇게 앉아서 우리 이쁜 가수고 얘기하더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제가 더 너무 영광인데요. 영광 영광입니다. 저기 태남 씨는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잖아. 예, 네, 살아 계십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럼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전원주 선생님하고 이렇게 토크하면 노래하러 간다고 알고 있어요? 네, 미리 이제 사실 스케줄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훌륭한 분이시라고. 네. 또 대배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 어디 뜯어고친 데 있어요?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가수가 암만 노래를 잘해도 네. 얘기 좀 받쳐줘야 노래가 더 뜹니다. 너무 칭찬 얘기지만 많이 해주시는 좋아요. 완벽해. 누님도 지금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에요. 미인이야. 예. 노력하고 항상 겸손하고 맞습니다. 거만하지 않는 가수가 되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준비한 노래 역시 타이틀곡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 어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곡이 사실 메인 타이틀이죠. 아 메인 타이틀. 우리 그 나훈아 대선배의 어메라는 노래도 있잖아. 네 있습니다. 그 안 그래도 이제 부담이 크죠. 너무 좋은 곡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메에다 우리 자가 붙어서 우리 어메네. 더 친근감이 있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메가 훨씬 더 친근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메란 타이틀곡 노래 부를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너 그거 내 생각은 하면서 부르는 거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면서 자식은 어디를 가나 부모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태남 씨가 이렇게 노래할 때 어머니는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그건 알아야 돼. 맞습니다. 이 또 가요계가 참 힘든 고난의 길이잖아. 가시밭길이에요. 네? 네, 열심히 노력하면 네. 어렵고 뭐 가수가 10만이 넘는다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스타가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아니 그래요. 노래에 써 있어 열심히 한다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네, 네. 준비해 주세요. 우리 어메. 네. 오늘 태남 군이 뭐 노래도 잘하지만 말도 재치 있게 잘하네요. 네. 응? 일단은 가수가 노래만 잘해서는 안 돼. 그럼요. 말도 잘해야 돼. 그럼요. 자, 두 번째 곡입니다. 태남 부릅니다. 타이틀곡 우리 어메.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우리 동네 한마당에
흐드러진 꽃송이 우리 언니 웃음 꽃은 어디에 너무 매밤에 고생하신 우리 언니의 늘어가는 사랑 주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시고 따뜻하게 세월만 갔네 험해 험해 우리 험해 미친 걱정 내려놓고 이제 그만 행복하세요 험해 험해 우리 험해 이 사랑 우리 험해 이제 그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동네 한마당에 흐드러진 꽃송이 우리 언니 웃음 꽃은 어디에 동네 밤에 고생하신 우리 언니의 늘어가는 새꽃줄 비가 오나 눈이 피오나 고생하시고 야속하게 세월만 험해 험해 우리 험해 미친 걱정 내려놓고 이제 그만 행복하세요 험해 험해 우리 험해 내 사랑 우리 험해 이제 그만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그만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살아요 자식들은 그 부모님은 자식들 무조건 행복해 사는 게 최고야 그럼요 예. 내 노래를 어쩜 이렇게 열정적으로 부르나 모르겠어 아주 열정에 열정에 불타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재작년에 MBM 보이스킹에서 3라운드까지 진출했다면 일단은 2라운드 이상만 가면 일단 실력으로는 인정을 받는 거거든. 그럼요. 네, 어. 네 맞습니다. 좀 아쉬운 건 있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근데 뭐 대선배님들하고 아무래도 겨루다 보니까 뭐 3라운드도 나쁘진 않았지만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 실 우리 태남군의 나이를 물어보면 될까? 아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네. 보기보다는 네. 제가 34살입니다 네. 뭐 이제 애기지. 아 죄송합니다. 근데 태남 씨가 아주 침착해. 왜냐면 내가 왜 나이를 불었냐면 우리 IWS 방송에서도 전국 가요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 지금 매월 전국의 예선을 거쳐서 매월 월말 예선을 거쳐가지고 연말에 우리 최우수상이 대상이 3천만 원 고금이 있어. 거기를 한번 나가보는 거라. 이제 욕심 한번 부려면 어떨까? 예. 네. 욕심 한번 크게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그래. 네. 그 우리 심사위원님이셔. 근데 지금 노래가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아이고. 아주 침착하게 뻔뻔하게 불러 아주. 네, 제가 긴장한 걸 좀 숨기려고 노력을 아니야, 했는데. 아니야. 긴장 안 해요. 다행히 통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좋아.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게 기분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TV에서 어릴 때부터 뵀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처음에 뵀을 때는 인사드렸을 땐 이제 뭐
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뵀으니까 저는 어렸을 좀, 때는 할머니 아 아니 지금 커가면서는 엄마 요거는 안 나가는 걸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시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누님 누님 어떠신가요? 네, 손주 손주 손주야 태남씨가 뻔뻔하다 얘기할 때는 아주 당당해 사실 멋있어. 너무 어려 보이셔서 너무 동안이셔서 예, TV에는 더 동안이시거든요 사실 오늘 내 시간이 네. 아니고 태남씨 시간이니까 아유,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지금 제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앞으로 예. 나는 어떤 가수로 남고 싶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떤 가수 뭐 누구 같은 가수보다도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꿈나무들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예, 지금도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태남 씨, 네네. 훌륭한 가수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인간성을 가진 가수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아유 그럼요. 네, 맞아요. 네. 누구에게 동기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인간성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노래 배 나와. 예, 네. 인성이 열심히, 네. 인성이 좋아야 전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게 매너야, 매너. 맞습니다. 무대에서는 매너 그리고 전 국민한테도 또 인기를 얻으려면 일단은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건 틀림없거든. 태남 씨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 내지는 자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많은 팬들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잖아. 그분들한테 한 말씀. 네 이번에 퍼스트라는 앨범으로 이제 첫 번째 트로트 앨범이 나왔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어메랑 그리고 팽이 더블 타이틀이니까요. 뭐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예. 네. 자 마지막 곡 김용님 선배님의 훨훨훨을 또 준비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네. 노래를 아주 열정적으로 잘 누님, 불러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 태남 군이 정말 열심히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완벽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태남 군의 타이틀곡 우리 엄매 그리고 팽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것은 또 선배 가수님의 훨훨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설락하게 버려라
아냐고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장고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설락하네 버려라 물같이 바람같이 설레하네 물같이 바람같이